주인공인데요. 저는 이분이 주인공이 주제가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하는데 이분의 남편을 제가 아는데 이분이 귀찮게 할 분이 아닌 거. 뭐. 그리고 또 우리가 김정민 씨 하면은 그 느낌 어떻습니까? 라커에다가 뭐 상남자에 가죽에 상남자에 막 부츠 신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가정적으로 완벽한 가정적이고 정말 완벽한데 귀찮게 한다는 얘기를 가정적인 거로 변한 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알려진 단어로 말한 거고 사실은 이제 정말 뭐든지 나에게 해달라는 애기라는 목표를 어떻게 했다. 김정민 씨가 네. 이제는 달라졌어. 저희가 한번 보러 가볼게요. 네. 잘못 생각해. 학교다. 맞아. 뭐야? 안 돼. 진짜. 나의 오빠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김정민입니다. 야, 잘 생겼어요. 락커가 과자 먹는 거 참 안 어울린다. 그것도 떨어진 거 주워 먹는다. 근데 급하게 주워 먹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늦었겠어. 오, 땡큐. 끝나지 않았어? 땡큐, 어. 땡큐. 아, 오빠 이거 뭐야. 과자 먹었어? 주가? 아, 주가가 아니라 애들한테는 맨날 과자 흘린다고 어쩌고 과자 하면서 먹으면 되지. 좀 흔들지 말고 좀 깨끗이 먹어, 깨끗이. 알았어요. 맛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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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 먹어봐.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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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이거 새우 안 넣었어? 안 넣었는데? 좀 넣어달라니까. 그냥 뭐 그냥 마시면 안 돼? 맛있는데 뭐. 써. 그 맛으로 먹, 그 맛으로 먹는 거지 아메리카노는 뭐. 아, 아메리카노는 그래도 설탕이 좀 들어가야. 애네 뭐 과자 먹고. 달달한 거. 네. 입맛이야. 어린이 입맛. 그러면 처음부터 실험 넣어달라고 처음부터 주문을 하지. 했는데 눈, 코가 까먹은 거지. 안 했어. 아메리카노는 시럽이지. 아~ 그러니까 시럽이 필요하면 시럽이 필요하면 꼭 그때 얘기를 하세요. 애교는 또 많으시네요. 애교는 많아요. 해달라고 해야 되니까. 아, 진짜 컸어. 통화가 아, 아빠랑 아들이 좋네. 나도. 첫째가 왜 이렇게 커? 큰아들, 아니야, 둘째인데 6학년인데 키가 177이에요, 지금. 오, 둘째라고요? 네, 6학년이 둘째예요. 둘째래요, 심지어. 왜 이렇게 컸어? 난 무슨 김명수 코치 선생님인 줄 알았어. 아니, 저렇게 커요? 네, 코치 선생님보다 더 커요. 선생님이 애 보호하느라고. 저도요. 어머, 너무 잘생기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정초등학교 6학년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정초등학교 1학년 김단율이라고 합니다. 아, 그때 그렇죠. 귀여워. 인물이. 그러니까 얼굴이 다 있어. 근데 얼마나 힘들어요. 한 명 운동시키는데.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 가지고 서로 대화를 많이 했었어요. 회장이 만약에 되면 어떠한 집안 살림이라든가 어떠한 가정 일에 적극적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냥 정말 심각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 자기는 꼭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그래 1년만 참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네, 좀 집안 일에 소홀할 수 있어도 1년만 참아줄 수 있냐고 그래서 알았다.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한번 나도 한번 노력해 볼게 라고 해서 이제 회장을 하게 된 건데 생각보다 네. 1년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1년 안 됐거든요. 아, 근데 불만이 많아요. 아들을 위해서는 해야 되고. 네. 뒷바라지. 몇 시 훈련이야? 2시, 2시. 중간에 얼음도 사야 되고. 아. 연예인이야, 연예인이야. 혼자 두고요. 잘 가시오. 얘가 안 좋아.
오늘은 날씨도 흐릿흐릿하고 그러는데 오늘 운동하러 치고 근데 쉬는 건 조금 그래도 운동 빠지면 안 되죠. 빠지면 안 되지. 아니 쉬는 건 조금 그래도 운동 빠지면 안 되죠. 아들이 더 선. 아니 말 끝나기도 전에. 안 돼. 아들이 더 아들이 낫네. 아니 그래도 뭐 이런 날은 그래도. 이런 날이 어떤 날인데 그럼 이런 날이 아빠는 공연이 없어? 공연을 안 해? 아빠? 응? 어디 놀러 갈 거면 그냥 일요일에 가요. 그렇죠. 당유리가 정답이네. 야 당유라 너네 운동 평생 할 건데 오늘 하루 쉬어도 돼. 아들들 기분 좀 풀어주려고 그러는 거지. 아들들 기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본인. 너희 것도 좀 맛있는 거 먹고. 본인 기분 아빠! 응? 그건 저희 기분 풀어주는 게 아니야. 아빠가 가고 싶어서. 그렇지요, 담유리. 담유리가 팩트야, 팩트. 그건 저희 기분 풀어주는 게 아니야. 아빠가 가고 싶어서. 그렇지요, 담유리. 오, 세상에. 왜 이렇게 좀 봐라. 담유리, 우리 집에서 너 하나만큼은 아빠한테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아니, 근데 지금은 아빠 편 들어줄 때가 아니야. 담유리가 잘했어, 담유라. 말 잘했어. 아빠, 나는 집에서 있다가 말이야. 이렇게 오랜만에 딱 나왔는데. 은근히 아빠! 아니, 내가 같이 나가서 할 때는 집에서 영화 봐야 된다고 하고. 아, 그러니까요! 이거 봐. 아들, 그래. 너희는 이럴 때 말하는 거야. 그래, 다. 아빠, 그리고 내가 놀아달라고 할 때는. 좀 이따가 영화 끝나고 그렇다고 했으면 그렇죠. 영화 한 개 더 보고 싶잖아요. 그래. 예? 네? 그래. 1학년이에요. 애들은 거짓말을 못 그러니까. 하잖아요. 되게 텐션이 높았는데 요즘에 갑자기 훅 떨어졌어요. 많이 놀아주고 해달라는 거 해주고 많이 놀러가고 했는데 요즘에는 말을 듣지를 않아요. 누구야 내가 부탁 다 들어주는데. 네 말고 아빠. 아빠? 아 그렇게 나지. 계속 쉬기만 해요. 안 놀아줘요. 왜 이렇게 귀여워. 이게 시트콤 가족이야? 이거 쉬는 거야? 아빠 완전히 왕따인데요? 아빠 불쌍해. 자 여기서 내려. 일단 내려. 하나. 빨리. 차라고 와. 늦었어. 어떻게 저걸 다 할까? 애들. 아, 저희 쉬운 일이 아니야. 아 이게 한 명 진짜 힘들어요. 짐이 저렇게 하고. 네.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땡큐. 이리 와봐. 아이고 미안해. 조심. 가도. 와. 아 담미라. 아직 걷지 마. 기다려. 아 다리. 아직 걷지 마. 아니 어떻게? 아 완전 다쳤어. 완전 파열이에요. 발목인데. 다리가 이제 발목이 똑하고 격질려져가지고 인대가 완전히 찢어졌어요. 그래서 좀 긴 시간 치료를 요한다고 그럼. 얘기를 들어서 제대로 못 걷습니다. 제가 이제 풋살 축구하다가 다쳤어요. 아니 루미코도 그때 나가갖고 아니 또 앉죠. 축구하다가 풋살하다가 맞아요. 그래서 이거 완전 이게 투정한데 이거 저거 아니 앞에서는 사실 축구 선수들이나 네. 그 축구 경우에도 풋살하면서 빡빡 나가는 거 제가 그 풋살을 하다가 부부가 닮는구나. 부부가 어떻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닮는구나. 아 진짜 진짜 많아.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거 어떻게 가지? 잠깐. 뭘 하나 나한테 줘. 하나 정도가 아니야 오빠 잠깐. 아유. 걔는 브레이크도 없어. 나한테 뭐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 오빠 도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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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말은 잘해. 한 손에 커피 들고 뭘 도와줘. 도움이 필요. 오빠한테? 내가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뭐 내가 뭐 도울 수 있으면. 이따 갔다 오자, 아빠. 오빠 먼저 내려주고 또 오든지. 마지막 단풍이 되겠다. 오, 되게 미끄러워. 어, 또 올라간다. 잠깐만. 아, 진짜. 도와줄까? 아니, 뭘 도와줘. 내가 이렇게 밀면 좀 낫지. 그지? 아, 나 도와주고 싶은 진짜 집에 있어, 그냥.
아니 저 휠체어가 잘 못하더라고. 처음에는 맞아. 많이 안 쓰러지더라고. 또 내리막은 위험하다. 우와 진짜 힘들더라고. 또 몸무게가 있으니까. 야 저 빨간 단풍 봐 저거. 이거 되게 빨개 저거 봐. 내 얼굴이 더 빨개요. 힘들어서 오빠. 다음에는 그냥 혼자 그냥 편하게 집에 있어. 편하게. 그래야 나도 편하고 오빠도 편하고. 아휴, 바빠 죽겠는데. 아휴, 오늘 회의도 있고. 오늘 그런 날인지 나는 몰랐지. 애들 오늘 그런 날이 아니라 맨날 그런 날이에요. 맨날. 그래도 가방은 들어줬어요. 신기하다. 자기는 또. 얼마나 편하게. 그쵸.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늘었어요. 자, 여기. 다 왔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이거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야, 저쪽 발을 해야지. 반대발을 해야지. 그러니까. 무섭다. 아, 진짜. 아, 진짜. 그래도 내 머리가 맑아졌다, 야. 뭐야. 걱정하지 말고 갔다 와. 아, 무슨 걱정이야, 진짜. 내가 걱정해. 내가 내 자신이 걱정이다. 어떡해. 아, 우리 아들들. 또 이번에 아이들, 예, 애들 드리는 어머, 짐 들었는데? 그 조수석 옆에 조수석 문에 그 세우기 있어. 아, 가자. 돈이 많이 가는구나. 대박. 밤누리만 반바지, 아니 뭐야. 때문에 좋겠어. 밤누리만 반팔 입었나 봐. 잠깐만 있어봐. 어떡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성 엄마, 나 도와줘. 빨리. 야, 되게 미끄러워. 아이고, 여기 고마워요, 고마워요. 환자 한 명 데리고 왔네, 진짜. 그걸 어떻게 들고 어떻게? 근데 위에서 보세요. 그냥 여기 있어 오빠. 무슨 짐이 이렇게 많아? 근데 위에서 보세요. 맨날마다 짐을 받는데 짐 플러스 반이네. 제일 큰 짐이네 오빠. 진짜 화물이야. 이게 웬일이야? 거 여기 있어 그냥. 거기다 세워놔. 거기다 갖춰놔. 내려오지 말고. 하나도 안 보이잖아. 1년에 이제 한 두 번 정도 됐을걸요? 네? 이 정도 엄청 많은 편이에요. 안 올 때도 있어요. 왜냐면 애들 축구장은 엄마가 전담이니까. 근데 왜 따라갔어? 네. 엄마가 부득이한 경우에 스케줄이 있을 때 이제 제가 픽업 가는데 하필 휠체어에 앉은 날. 아까는 출발할 땐 좋았는데 나름 약간 뭐 해도 없고 바람도 이렇게 쌀쌀하지 않았고 좋았는데 홍보라고 집에만 있으니까 콧바람 지금은 다리 아프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공연도 없고 하니까 나가고 싶었나 봐요. 언니들 우리 좀 네, 오빠 좀 오 오셨어. 어떻게 좀 껴주세요. 좀 껴주세요. 네, 좀 야 어떻게 갈 건데 거기 어떻게 내려가. 아 진짜 미친. 여기 위야, 이쪽으로 여기 앉을 거야. 여기 어떻게 앉을 거야. 어떻게 앉을 거냐고. 여기 앉을 거야 나는. 빨리 높아요. 아 진짜 말 안 듣지. 아 진짜 징그러워 진짜. 여기 앉을게. 모든 사람 손가게. 아 거기 앉아 있어. 아 예스. 네. 네. 좋아하면 소질이 있네. 그러니까 소질이 있어야지. 어떤 재능이 있어야지. 우리 대한민국 미래의 꿈나무들. 네, 여보세요.
네, 배달 출근 좀 하려고요. 4시까지는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4시 전에는. 네네. 네. 핫도그? 핫도그. 지금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몇 개 주문한 건데? 70개. 70개. 많이 주문했구나. 한참 먹을 때니까. 네. 아, 진짜 회장은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아. 몇 개도 하나 남냐? 몇 개도 하나 남냐? 아, 아, 잠깐만. 따라오는 거 자체가 재미네요. 네. 음료수 드려야 되는데. 나는 혹시 깔판 없냐? 나는 혹시 깔판 없냐? 깔판 없니? 대기시나 봐. 이거 쓰세요. 이거 쓰세요. 없는 거 필요해요. 응? 어, 아마 식당에 스치실 거예요. 여기 그 뜨거운 거는 없지요? 뜨거운 커피. 있는데 왜? 아, 나 차가워가지고 이거. 아, 집에 있으면 되는 거. 애정표현이에요. 굳이 나오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관심법. 야, 진짜 아내가 없으면 난리 나겠다, 진짜. 이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너무하네, 진짜. 아, 진짜. 동선들과 물품들과 그런 걸 보니까 안쓰럽기도 하지만 왜 저걸 사서 고생을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성우 엄마랑 태윤이 엄마 좀 잠깐만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하기가 좀 애매해서 아마 외부 식당에서 해야 될 거예요. 그거는 항상 감독님 계시면 감독님한테 컨펌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안 계시니까 내가 봤을 때는 정쌤한테 컨펌 받으시고 한벌 당해요. 그것도 몇 벌 있으면 더 내야 되니까 그거는 나중에 내가 계산하고 또 할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이름이... 보내줄게. 진짜 아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언니? 아, 진짜. 왜? 어, 화장실 가고 싶어. 눈 다 인내 한계가 다 다르고 있다, 지금. 한계점까지. 버스가 가고. 그리고 이제. 얼른 모시고 갈게요. 갔다 올게요, 돼요? 그럼 갔다 올게요. 아, 진짜. 아. 가자. 가요. 좀 너무한데? 그 약간 세 살짜리 애기 가지는 거 잘 봐봐줘야 되는 거야. 우리 태풍이한테 하듯이. 가자. 이게 뭐야? 이거 하려면 안 되는데. 나오는 게 아닌데, 오늘. 그치? 그래. 우리 알았으면, 알았으면 됐어. 가는 날이 잔날. 어, 가는 날이 잔날. 뭐야? 야, 그럼 저 어디로 가? 금방 청소 끝나. 나 여기 세워놓고 가. 그럼 어떻게 내려와? 알아서 갈게. 뭐 어떻게 알아서 와? 가서 일 봐. 아니야. 미안하긴 했나 봐요. 자꾸 가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나 어쩌다 이렇게 됐니? 진짜 안 됐다. 나 얘기했잖아. 운동 잔 나오면 바쁘다고. 아무것도 못 해준다고. 술 안 넣었어? 안 넣었는데? 에이, 좀 넣어달라니까. 조수석 문하고 세울 수 있어. 내 것도 하나 남냐? 나는 혹시 깔판 없냐? 뜨거운 거는 없지요. 빨리 나와. 아, 진짜 미치겠네. 지금 루미꽃이 옷 다 벗어져 꼈어. 머리가 너무 더워. 아니, 더워. 이게 다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예. 그렇긴 하지. 남자 아프구나 그러면 애기가. 아, 우리 김정민 씨가 저런. 몸이 불편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뭐 다른 엄마한테 해달라 그래요? 우리 와이프밖에 없으니까. 아니면 나름 뭐 이렇게 눈치껏 눈치 봐가면서 빈타임에 요구한 건데 싫대요? 어떻게? 아, 눈치 보셔. 여기 어머님들도 많이 계신데
비용도 맡아가지고 사서 고생하냐? 왜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아니 나는 이제 안쓰러우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나는 애들 케어하는 거, 회장 일 하는 거 1도 힘들지 않아. 오빠만 오늘 안 왔어. 오빠만 오늘 안 왔어. 애들한테 올인하는 거 아이고 끝났나 보다. 대단히 찬성인데 그래도 가끔 아빠한테도 관심 좀 줘라. 아빠한테도 관심 좀 줘라. 줘요. 주는데 이렇게 바쁠 때 굳이 관심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저 내가 한가할 때 좀 관심 받으려고 해봐. 그렇지. 어? 한가할 땐 또 나가서 놓으셨지. 과자를 먹으면서 딴 것을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죠. 자, 일단 우리가 예. 딴 얘기하지 말고 투표하고 들어가죠. 근데 진짜 나는 애들 케어하고 뭐 이런 거는 어쨌든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네. 귀찮게 하지 말라는 예, 아내 편을 드실지. 네. 예. 아니면은 뭐 진짜 아프잖아, 지금. 좀 나한테도, 아, 지금 인대가 파열되는 나한테도 좀 관심을 달라는 남편. 자,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흔치였다. 근데 또 한가할 때는 관심을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내 편이 맞네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야, 이해숙마다님은 지금 아 그래도 남편한테 줘야 된다. 아니 이제 보통 여자들이 워킹맘 같은 경우에 저도 일하잖아요. 보통 남자들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사실 뭐 집안일이다, 뭐 외부일이다, 뭐 조금이라도 아이가 다치거나 뭐 이러면 어떻게 쓰려고 해도 그냥 잠시 신경 쓴다는 거는 그냥 뭐 안부 정도 서로 밥 먹었네. 요즘 잘 지내시죠? 네. 그런데 남자가 저렇게 아플 때 특히 지금 보면은 김종민 씨가 좀 아기같이 막 이렇게 뭔가 의지하고 또 부인이 엄마인 것처럼 기대잖아요. 보통 남자들이 보면 특히 아플 때 그러는 것 같아요. 엄살같이 뭐 나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럴 때 조금이라도 그냥 내 마음은 아이들이고 너무 신경 쓸 게 많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래도 관심을 좀 가져주는 게. 네. 전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이해되겠지만 회장님이고 아이들 돌보는데 짐이 한바가지고 저거는 좀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저걸 따라 나오는 자체부터가 아주 피곤하게 저는 저게 일반적인 남편한테 표현 좋지만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아플 때 특히 저는 이제 뭐 좀 신경 써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편이고 전화는? 네 전화 같은 경우는 좀 정말 피곤한 것이니까 집에다 둘렀는데 따라 나오고 네. 우리 심진아 마담님은 그래도 끝까지 남편한테 아니 말씀. 왜냐하면 이게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남편이 혼자 집에 있다고 또 생각해 보세요. 다리가 다친 상황에서 집에 있어도 신경 쓰여요. 또 그렇지 않을까요? 특수한 다쳐서 혼자 집에 있을 바에 차라리 저는 제 눈앞에 진짜? 왜냐면은 집에 있으면 야 행복하겠다 이 얘기 들어가지고 그리고 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뭐 이런 게 앉아 있어. 아니 뭐 이런 게 앉아 있어. 결이 많이 다른가요? 결이 달라. 너무 부끄러워. 너무 결이 달라요. 남자들 보기에는 정말 아파도 내 눈앞에서 그냥 아니 내 눈앞에서 아파야 되고 아니 근데 대신에 평소에 안 아픈데 만약에 저런다. 이거 갖고 와라 이거 그럼 못 살죠. 이걸 심지어 씨가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저는 의사니까 이제 부상 정도를 알겠단 그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게 휠체어 타고 다닐 병이 아니야. 아니야. 인대가 목발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렇죠.
웬티를 갖고 쓰면 웬니? 자기가 세 발 우리가 사족이잖아요 동물이 네. 그러면 세 개가 멀쩡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걸어요. 아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아,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그죠. 저 같으면 인대가 나가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내 마누라 밀어줄 여자가 아니에요. 그렇지. 커피를 마셔야 되잖아. 근데 그게 무슨 말이야? 평상시에도 잘하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이러네. 쳐내보자야 이거. 진짜야. 딱 보니까 그래. 이게 왜냐면 남자들이 남자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이제 살다 보니까. 조금 아플 때 남자들은 들어가면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남자들 심리가 약간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서 심리가 아, 허리가 좀 안 좋네. 그러면 안 쳐다봐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이 변하게 돼요. 아, 맘상해, 맘상해. 점점 심해져. 이런 인데도 안 보게 돼. 그러면 이제 깔아 눕는단 말이야. 아, 못 일어날 것 같다. 아, 근데도 안 쳐다보면 자기 스스로 일어나게 돼요. 아, 내가 내 쉬니까 그래요. 그거 돌아다니는데 이거를 받아주니까. 받아주니까 그렇지, 이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장실 가고 싶다, 뭐하다. 저는 아프면 누가 옆에 있는 게 귀찮아요. 그걸 누굴 시키지 않고 그냥 내비둬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좀 섭섭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우리 성우 씨가 그냥 가갖고 막 아, 허리 아파 이런 걸 안 하고 저한테 몸이 좀 안 좋아 오늘 뭐 이러고 이제 내가 알아서 다 하는데 집사람 아프면 특히 관심을 받고 싶어요 저한테 자기가 아프다고 지금 내가 몇 번 얘기해 나 아프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니 좀 이렇게 옆에서 말해도 한마디 그러니까 아 내가 옆에서 다리를 주물러줘 뭐 수건을 머리에 대줘 이런 걸 해달라는 뜻이야 그랬더니 어 그러면 좀 안 돼 그래서 아 그건 안 그래 어쨌든 해보자 그러죠 그래서 해주는데 그걸 좋아하는데 나는 그게 귀찮더라고요 이게 있잖아요 저는 아파봤어 있잖아요 아팠다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 나 혼자 케어할 수 있는 아픔이 있고 그때는 누가 막 하면 맞아요. 그냥 귀찮은 아니, 거야 귀찮아. 그런데 정말 제가 너무너무 아팠잖아요 수술할 정도로 다리가 저리고 힘든데 이 다리를 주물러야 되는데 내가 못 주무르는 거예요 그럼 셀프로 안 그 당시에 아내가 없었다면 정말 어디 기댈 데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아내가 아내도 힘든데 계속 주물러 주더라고 너무 주물러서 미안할 정도로 주물러 주는데 그때 고마움은요 평생 못 잊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부분 아니요. 이게 부분은요. 애인씨가 나오셨어. 부분은 정말 아플 때요. 저 김정민 씨 저렇게 잘 귀찮겠죠? 근데 김정민 씨가 그 정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죠. 아니, 아니 왜 이게 잠깐만. 그 정도 아프면 다 주물러요. 아니 그 정도 아프면 수술하고 그러면 다 주물러 하는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니. 답답하네. 김정민 씨가 가가지고 화장실 앞에서 기다려주고 퀵션 유가한 거 있잖아요. 예. 새우튀김 먹으면서 모를 것 같아요? 다 고맘 알아요. 저게요, 다 알아요. 남자들은요, 표현을 안 할 뿐이 다 알아요. 그리고, 아니, 유니크시 있잖아요. 저러면 안 돼요. 저는 유니크시. 아니, 잠깐만, 이제부터 나 혼자 할 거야. 내 얘기만 들어봐. 각자 생각하고 말해. 종이로 제출하죠. 유대수님은 네. 어떠세요? 지금 네. 이거 요 상황에서는 바쁜데 귀찮게 하지 말라는 아내가 충분히 난 이해가 된다. 네. 예. 저는 이제 뭐 물론 이제 다리 다친 상황은 이해가 돼요. 예. 그런데 이제 배려가 없는 거지 한마디로. 절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아 절에서. 저런 것. 그래서 저런 남자가 여자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예? 네. 저런 남자 때문에. 남편이 먼저 주는 사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먼저 주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대들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연구 논문을 가져와야 돼. 근거를. 있어요. 그래서 핀란드 투르크 대학에서 연구 조사를 했어. 했더니 한 명이라도 남자 아이를 낳잖아요. 여자의 수명이 준다는 연구 결과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나를 남자 아이를 낳으면. 여성의 수명이 줄어든다. 근데 루미코 씨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에다가 세 명에다가 남편까지 네 명이야. 근데 중요한 사실은 딸을 낳으면 수명에 전혀 지장이 없다. 오, 진짜? 이해되세요? 아니, 그래서 핀란드 대학의 투르크 대학이라고 나 얘기를 했잖아. 아니, 그래서 저하고 지금 83세셔. 아마 건강하게 살고 계신 100세 이상을 살 거는 지금 그거밖에 못 살고 계신 거야 지금 어쩌면 몰라. 아, 그래도 산다고요? 네. 아니, 이 팀 왜 이렇게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금 얘기하셨잖아. 예, 예. 물론 이제 아픈 거는 우리가 여기 상황이 좀 달라요. 예, 예. 사람이 아프면 에너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떨어지면 에너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저렇게 관심 달라는 얘기는 에너지를 달라는 거예요. 거구나. 필요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최영심 얘기도 맞는 얘기고. 맞는 얘기고. 그러니까 물론 100세 이상 장수한 여성들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살아있는, 물론 그때 남편 돌아가신 것도 있겠지만 남편이 없어야 오래 살더라고요, 여자들. 예? 그다음에 수녀들 연구하는 게 있어요. 수녀들 연구가 수녀들이 이렇게 오래 살아요. 남편이 없잖아. 이 남자가 문제인 거야, 문제. 아니, 남자가 없어도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상해. 이 논문이 정확하게 통계 처리한 거는 맞아요. 이게 통계 오류인데. 오류야, 오류. 네, 통계 오류인데 왜 그러냐면 이 시대 논문이라는 게 전부 남성 우월주의 시대의 논문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 옛날 남자, 거예요? 옛날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시대는 절대적 남성 우월주의, 그 서구 사회도 매한가지예요. 그러다 보니 그게 남녀가 동등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남자가 여자를 괴롭히는 존재였지만 지금 태어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이 논문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논문이 나올 거예요. 저는 사실 결혼 초부터 너무 저한테 관심을 줘서 제가 너무 불편했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어디를 가면 항상 전화해. 어디야? 나 어디? 그럼 조금 있으면 또 저녁 때 되면 어디? 이렇게 확인사에서 어떤 곳에 있는지. 그러니까 그게 불안해. 너무 이렇게 불편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항상 불안불안하면서 이제 집에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고 어느 날 전화를 들어가면,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어서 오라고 같이 노는 것도 아니잖아. 아니죠. 그냥 왔어 이거죠. 그런데 그리고서 어느 날은 너무 얄미워갖고 전화를 안 받았는데도 심장은 좀 벌렁벌렁해요. 소심한 바나. 약간 한 12시 반 넘었던 것 같아요. 한 시쯤? 그렇게 하고 들어갔더니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안 열어줘서 어머 이거 뭐지? 그랬더니 막 이렇게 두들겼어. 배를 누르고 했더니 왜 지금 들어왔어?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대판 이제 부부간의 그 싸움 아닌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전쟁을. 당신도 사회생활하는 사람이고 나도 사회생활하는 사람이고 이 정도는 당신이 나를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질러줘야 돼. 내가 한 번은 진짜 그렇게 해 알아야 돼. 남자들은 사실 가만히 있으면 몰라. 내가 이런 감정이 이런 감정에서 이래.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정확하게 맞아. 얘기해줘야지. 그러니까 나도 사회생활이고 당신이 나 이렇게 연기하게끔 했잖아. 그럼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일 때 당신이 이 정도는 나를 이해해줘야지. 당신이 나가서 새벽 3, 4시에 들어오고 나는 그거 충분히 하고 당신이 나갔을 때 나는 남의 남자라고 생각하고 저는 전화를 일체 안 해요. 여보 어디야? 들어와. 저는 전혀 안 하거든요. 엄마 알아서 들어오겠지. 저녁 잘 챙겨 먹었어? 그걸로 끝. 근데 저를 그렇게 귀찮게 하는 거예요. 이뻐서 그래. 이뻐서 아니 그래서. 아니 그건 이뻐서 그런 거야. 안 이뻐도 나도 전화한다. 진짜요? 아, 빨리 들어오면 안 되는데. 아니, 그래갖고. 들어올 거야? 들어올 거야? 저희 남편이. 왜 들어올 거야? 왜 들어올 거야? 네. 아, 당신 도대체 왜 그러냐고. 막 그럴 때 한마디씩 정말 창피한 얘기인데. 정말 창피한 얘기인데. 이쁜 내 마누라 내가 관리해야지. 누가 관리해? 이런 거. 이쁜 내 마누라 내가 관리해야지. 누가 관리해? 이런 거. 그럼 또 화를 못 내지. 제가 말하니까 좀 괜찮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그 말을 들었는데 그때는 항상 내 옆에 여보 일로 와봐 앉아봐 막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좀 귀찮아갖고 여러 가지 뭐로 피곤하고 귀찮은데 자꾸 오라 그러니까 그게 좀 싫었었는데 네.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니까 제가 찾게 되더라고요. 일로 와봐. 제가 여보 어디 있어요? 여보 우리 저 재밌는 거 예능 보자. 그래 같이 옆에 앉아서 같이 예능 보고 막 깔깔대고 이렇게 되는 게 부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 좋은 드라마 보면 같이 불러서 같이 뭔가 공유하고 그게 조금이라도 어떠한 그 얘기거리가 되고 그런 게 조금씩 필요한 게 나이 들면서 갖는 게 이게 정말 부부인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이성민 마담님 아까 얘기 들으면서 왜 이걸 하셨어요? 예, 지금 왜? 난 그냥 여기 안 나올 걸. 왜? 안 돼.
귀찮게. 어. 귀찮잖아. 어. 그러니까는 이게 남자들이 여자를 보면은 징징거리는 남자들이 있어. 뭐해줘, 왜가, 어디가, 뭐해. 맞아, 맞아. 그게 엄마한테 하던 습관이야. 맞아요, 맞아요. 그걸 왜 부인한테 하냐고. 엄마한테 하는 거면 엄마한테 가서 해야지 왜 나한테 하냐고. 제 말이. 그지? 자기 거한테는 잘해주려고 신경 쓰고 애쓰고 아 우리 마누라가 말 길게 하는 걸 싫어하는구나. 그럼 말 짧게 하면 되잖아. 요새는 그래. 요새는 말을 짧게. 알았어, 내가 예. 워낙 길게 하는 걸 싫어하니까 그냥 예. 단답형으로 얘기하니까 얼마나 대화가 편한지 몰라. 밥 먹었니? 어. 자니? 어. 알았어. 끝. 어? 얼마나 간단하고 명쾌하고 좋아. 그렇다고 서로가 안부를 안 묻느냐? 너무 잘 물어봐. 어떻게 물어봐? 어? 그냥 전화해가지고 뭐 해? 나 그냥 있어. 어, 그래. 얼마나 좋아. 이게 아, 부부가네요? 이게 부부야. 그게 부부야.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